11월 2일 오전 6시, 일본 도쿄 키치조지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폭 4m, 길이 10m, 깊이가 2m에서 5m 정도로 주행 중이던 쓰레기차가 이 싱크홀 속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쓰레기차 운전자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싱크홀 현장 옆에서는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이 건물 공사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건물 공사로 인하여 만들어진 싱크홀이기보다는 최근 도쿄 및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수도직하 지진이 그 원인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10월 7일 저녁 10시 41분에 일본의 사이타마 현과 도쿄도의 중심에서 규모 6.1의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월 29일 오전 8시 59분에 발생했던 지바현 북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 또한 10월 7일 도쿄 수도직하 지진 발생했던 진원지와 가깝습니다. 또한 10월 31일 지진을 보면 지바현 북서부의 같은 장소에서 두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장소 역시도 2021년 10월 7일 저녁 10시 41분에 일본의 사이타마 현과 도쿄도의 중심에서 발생했던 규모 6.1의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했던 진원지와 가깝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의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11월 2일 도쿄 수도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도쿄 수도직하 지진으로 인하여 흙과 모래, 자갈 따위가 힘을 잃고 맥없이 흘러내리는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 보이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도쿄 시내의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가라앉아 이미 지진으로 일어난 구조적 손상을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싱크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